안녕하세요. 아빠곰TV 박기현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차량은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X6 X드라이브 4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가솔린의 340마력 45.9토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5.5초, 복합연비는 이제 7.6km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함께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 보시면은 BMW다운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키니티 그릴이 이쪽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헤드램프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야간에 좀 더 밝은 상황에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요 X6 같은 경우에는 요 키니티 그릴 안쪽에 아이코닉 브로우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램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X5는 안 들어오고 X6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들어오면서 운전자한테 차주에게 조금 더 이제 그 만족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게 옆에서 앞에서는 비슷한데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탁 떨어지는 요 쿠페 라인이 너무나도 멋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휠 자체가 워낙에 커서 이렇게 휠 자체가 커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여기 이제 21인치 휠이고요. 앞뒤 옵셋이 다릅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는 275/40/21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면 같은 경우에는 315/35/21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스포크 타입에 이제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 X6 같은 경우에는 가장 멋진 부분이 이제 후면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면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예쁜 디자인입니다. 듀얼 머플러, 이제 양쪽에 이제 진짜 머플러, 듀얼 머플러, 이제 실제 머플러가 달려있는 머플러 팁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 트렁크 여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트렁크가 이제 열리고,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쿠페형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요 정도 공간은 손해가 있어요. 요 정도 공간은 아무래도 조금 손해를 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좁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 그 상황에 따라서 넓다 좁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바닥 쪽에 보면은 이렇게 고무로 딱 마감 처리돼 있어서 짐 같은 거 이렇게 미끌리지 말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돼 있고, 요 아래쪽에도 공간이 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부족해서 짐 실을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은 이렇게 이제 단단한 하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러기지 스크린을 딱 장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트렁크에 있는 공간,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안쪽에 이제 탑승 공간에서 보이지도 않고, 혹시나 차가 이제 덜컹거렸을 때 물건이 튀어오르거나 그런 것들도 방지를 해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트렁크를 닫았을 때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안에 물건이 어떤 게 있는지 볼 수가 없다는 그런 활용도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틴팅을 좀 진하게 하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러기지 스크린을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렁크를 닫았고, 트렁크 쪽에 이제 보면은 이쪽에 이제 스포일러, 립 스포일러가 이렇게 촥 붙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얇고 멋지게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리어 램프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운전석 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서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아웃사이드 미러 한번 먼저 보시면은, 아웃사이드 미러에 보시면 여기 후측방 경보 표시가 보이는 것도 있고, 미러가 이렇게 이제 투웨이 미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쪽은 약간 이제 볼록 거울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은 일반 백미러, 이쪽은 약간 볼록 거울로 되어 있어서 사각지대에서 훨씬 더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 잠글 때든 여기 이렇게 하면은 잠기고, 열 때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당기면은 문이 열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마 실내에 M40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레드 시트를 많이 보셨을 텐데, 요차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 도어 트림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가죽으로 이제 마감 처리를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도어 포켓도 이제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도어 손잡이하고 메모리 시트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선정이 가능하고,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조수석 쪽 요 버튼을 누르고서 시트를
이제 조수석 거를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요걸로 눌러서 메모리 조수석 1, 2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눌려져 있는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운전석도 시트 조절하는 레버를 누르면은 저 조수석이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등 각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수석 거를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가 있고, 이제 국산차 많이 타보셨던 분들은 보통 많은 차들이 이제 이쪽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달려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좀 더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번 안쪽에 타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보시면은 운전석 시트 조절하는 것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뒤로,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이렇게 하고, 요건 이제 척추 받침대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등 각도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요 버튼은 이렇게 보시면은 헤드 앞쪽에 이제 등 쿠션이 윗부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등 쿠션 이렇게 움직이고, 굉장히 이제 요 차량 같은 경우에 BMW 차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트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운전자가 앉았을 때 이제 나한테 맞는 포지션으로 세팅을 하기 가장 좋은 그런 차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안에 타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건 디스플레이 키가 이제 하나만 나오는 거고 나머지 일반 키가 두 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에 탑승을 했고, 휠 같은 경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 이제 3 스포크 타입의 이제 휠이 적용이 돼 있고, 제가 탔을 때 이제 가장 어색했던 부분이 혼 커버가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BMW 차량을 운행을 안 해서 그런지 이렇게 홈커버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저한테는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들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스피드 리미트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요즘 이제 말씀하시는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시는 그 주행 보조 장치들이 이제 이쪽에 그 조작 스위치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오디오 리모컨이라든가 뭐 전화 버튼,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절하는 스위치가 이제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요 아래는 이제 핸들 열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로는 이제 패들 시프트가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방향 지시등 원터치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 하이빔 상행전 어시스턴트가 이제 자동으로 오토 하이빔이 잘 작동을 하는 부분이고, 그 뒤쪽으로는 여기 이제 핸들 스티어링 휠 틸트 텔레스코픽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위치 레버가 요 뒤쪽에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 보시면은 헤드램프 높이 조절, 헤드램프 조절하는 그 스위치들이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우측에는 이제 와이퍼 조절하는 레버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시면은 요게 이제 처음에 깜빡깜빡거리시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 저게 이제 그 운전자 눈을 이제 계속 감지를 해가지고 운전자가 졸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전방 주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 계기판에 보시면 요 버튼으로 요기를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요쪽에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3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애플 카플레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송풍구가 자리를 잡고 있고, 요쪽에 이제 공조창이 표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 비상등과 요 버튼 같은 경우에 이제 지능형 안전 시스템을 이제 설정을 하고 싶을 때 요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뭐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뭐 이런 공조 장치를 작동할 때 쓰는 버튼들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제 오디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요 채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BMW 차량에서는 이렇게 채널 버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덮개가 있는데, 이렇게 열면은 여기 이제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요. 냉온이 가능한 요 컵홀더가 조수석 운전석 쪽에 따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냉기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는 이렇게 파란 버튼 누르면 여기 파란 불이 들어오고, 따뜻한 음료는 이렇게 이제 빨간 불 버튼 눌러놓으면은 안쪽에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눌러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이 이쪽에서 이제 가능하고요.
USB-C, USB-A 단자가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리고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닫고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6 같은 경우에 차에 타서 이제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이 변속 레버가 요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을 이용을 해서 이쪽과 이제 스타트 버튼 그리고 여기 조그 다이얼 버튼 요런데 이제 크리스탈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이제 그 변속 레버고요. 이쪽에 보시면 뭐 차체 자세 제어 장치라든가 뭐 카메라 껐다 켰다 하는 버튼, ISG 뭐 엔진 스타트 버튼,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뭐 경사로 밀리는 장치 이런 것들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쪽에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서스가 앞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 버튼으로 이제 차고를 높이고 내리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버튼이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콘솔 박스도 한번 열어보면은 여기 이제 양문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열면은 안쪽에 공간이 적당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물건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 여기 이제 보시면 USB-C 포켓, USB-C 포켓이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콘솔 박스 위에 이제 마감도 가죽으로 마감 처리를 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프레임리스 룸밀러가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고급스러운 부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내등 좌측 우측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전체 또 이제 전체 도어등을 켜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썬루프겠죠? 이렇게 이제 선블라이드를 열고 한 번 더 하면은 창문 열 선루프가 이렇게 열리고요. 전체적인 개방감은 요 정도가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많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손 봤을 때 요 정도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는데 요 정도 개방만 돼도 선루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누르면은 틸트업만 해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에 있는데 제가 오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지금 사용을 안 해봤어요. 내비게이션을 이제 갈 때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서 느낌이 어떤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그럼 운전하는 세팅 그대로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요. 요 상태 그대로 한번 뒷좌석으로 가서 한번 뒷공간이 어떤지 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뒷공간 때문에 조금 망설이실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뒷좌석이 어떤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운전하는 자세를 맞춰놨고요. 지금 요 2열 문을 열고서 이렇게 보시면은 2열 공간 요 정도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USB-C 단자가 있고요. 뒤에 시트팩 포켓이 이렇게 단단한 하드 타입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 전체적인 질감은 솔직히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센터 콘솔 박스가 이렇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앞에 컵홀더는 이렇게 해서 컵홀더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스키스루 시트 이렇게 해서 이제 긴 짐을 쓰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시트 폴딩은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렁크 공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뒷좌석 등 각도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냥 요 각도 그대로 그냥 이제 타야 돼요. 요 상태에서 한번 제가 타볼게요. 네, 제가 지금 딱 탔는데 보시면 무릎 공간은 여유 공간이 있고요. 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가 여기선 답니다. 여기 살짝 닿긴 하는데 솔직히 좁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앉은 키가 크기는 합니다. 근데 좁은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패밀리카로 쓰기에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패밀리카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 뒷공간에 여기 타잖아요. 이 뒷공간에 탔을 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뒷좌석에도 에어 선풍구 다 있고 바람 각각 조절 가능하고 온도도 여기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패밀리카로 쓰시기에 그렇게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블라이드도 이렇게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커튼을 쳤다가 뺐다가 수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뺐다 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뒷좌석에서 이렇게 선루프를 열면은 와, 개방감은 정말 파노라마 선루프는
뒷좌석 개방감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X6를 한번 저랑 같이 살펴봤고요. X6, 네, 지금 아마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금액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는 꽤 괜찮은 조건의 차량이 지금 X6가 아닐까 싶고, 운행을 하면서 잠깐 이제 타보면서 왔을 때 그 주행 성능이나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은, 요게 이제 출력이 340마력에 45.9토크 정도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야, 이동치에 그것뿐이 안 되는데 괜찮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여유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차량 운행을 하면서 절대 힘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저의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그 운행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행을 하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